똥꼬발 날 차차. 알고 보니 극한이 차차와. 오늘도 산책을 나온 차차. 차차 옆엔 늘 아빠가 함께합니다. 갑자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차차. 견주님, 차차가 갑자기 왜 이러죠? 차차가 응가가 마려워서 응가 자리를 찾고 있어요. 급하다고. 폴, 똥꼬 다 쓸리겠네. 살았다. 아빠 어서 치워. 늘 있었던 것 마냥 자연스레 봉지를 준비하는 아빠. 견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똥을 치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의 지나간 발자취도 놓치지 않으려는 아빠의 노력. 차차, 오늘은 블랙 드래곤을 소환했구나. 차차가 극중 드래곤을 소환해도 전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산책 중 반려견의 응가를 치우는 것은 반려견 문화의 첫걸음입니다. 산책은 너무 상쾌해. 견주님, 차차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차차가 지금 몸이 가벼워서 그래요. 차차가 기분이 좋으니 저도 흐뭇하네요. 차차의 기쁨에 공감하는 아빠. 아빠도 차차도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달려 달려 달리자. 차차, 기운이 넘치는구나. 우후, 아빠 또 달려요. 차차, 기운이 많이 넘치는구나. 상쾌한 바람이야. 차차야, 견준이 같이 가요. 그만 뛰어 차차. 차차의 산책엔 언제든 템포를 맞추며 목줄을 절대 놓지 않는 아빠의 노력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에게 산책은 견생의 전부다라는 말이 있듯이 반려견들의 쾌적한 산책 문화를 위한 반려인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